이성욱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여행 테마주가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행 테마는 엔데믹에도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호실적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연휴가 많다 보니 해외를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이 늘어났고, 물론 국내를 찾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도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환율 리스크는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요. 여행 테마의 반격, 신호탄을 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이성욱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때마침 또 내일이 휴일이기도 하고 본격적인 또 휴가 시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차장님은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네, 저도 지금 6월 달에 지금 아, 그러세요?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시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른 휴가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지금 요즘 굉장히 많고 실제로 또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저희가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는데 우선은 그 출국자 수가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이 뭐 항공 그리고 네. 여행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해외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부분을 챙겼을 때는 뭐 카지노 또 이제 호텔 뭐 이런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출국자 수나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네. 거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호텔인 이 레저 또 여행 또 카지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단순 어떤 출국자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이나 발표되는 걸 봤을 때도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출국자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 때만 봤을 때는 거의 2019년에 코로나 수준을 지금 거의 넘어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여행 쪽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이 여행 쪽에서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격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여러 가지 매출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이 고가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 이후에 억눌렸었던 그런 여행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분출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 때 또 하반기 때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잡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입국자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높고 주가 영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 쪽에서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을 봤을 때 입국자 수에 의한 수도 중요하지만 입국자 수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이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 고객에 대한 다변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든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는 여행객이든 다 늘어나고 수치나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여행 레저주 중에 항공주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항공주가 그럼 말씀해 주신 걸로 따지면은 실적 개선될 텐데 근데 또 유가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주가는 근데 또 지지부진하고 이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고유가 또 고환율에 의한 타격은 항상 이제 그 항공주들한테는 영향을 항상 미쳤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떤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여러 가지 이 대형 이 항공주들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도 역시 LCC 저가 항공주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객수에 대한 비중도 높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화물 쪽,
그러니까 그 경기에 따라서 이 화물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여행 쪽, 레저 쪽만 집중을 하면은 역시 이쪽에서의 단거리 노선의 강점이 있는 LCC 기업들이 지금 대형 항공사보다는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항공주도도 좋지, 항공주들도 이 선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LCC 업체들한테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들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여행 레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어떤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여행 테마주 슬금슬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여행 관련주들 상승을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금리와 환율 등 잠재적인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행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들고 왔고요. 대표적으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0.5% 하락했고 모두투어 도 2%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투어는 매각설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6만 원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21선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15,500원에서 17,000원 그 사이에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일선 차트를 봤을 땐 추세적으로는 단기 추세는 꺾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TA항공은 1.6%가량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고환율 고유가에 대한 부담 감은 있지만 LCC 기업 중에 최초로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했다는 모멘텀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첫 거래일 8%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후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5일선 차트 역시나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도 반등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름철 성수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을 통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테마 뚜렷한 반등의 한 방이 부족합니다. 과연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행주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주가는 아직 잘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성욱 차장님, 그럼 여행 레저 쪽에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투어 좀 말씀을 하나투어. 드리는데 아, 오랜만에 듣네요.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었거든요.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은 역시 좀 수급에 대한 쏠림과 반도체나 이쪽에서 수급 쏠림이 분명히 좀 있었던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지난주도 그렇고 한 몇 주 동안은 이 화장품 또 그리고 뭐 게임주 들에 대한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네. 같은 어떤 실적에 대한 반등세가 일어나는 그런 섹터지만은 이 반도체나 다른 쪽에서의 그 수급에 대한 공백이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나 이 게임 쪽으로 지금 몰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로서 이 그 수급이 몰리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좀 여행주들한테는 올해 주가가 안 갔던 부분은 저는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인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그 패키지 쪽도 이 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고라기보다도 이 많이 남지 않는 이 중고가에 대한 패키지 쪽에서의 비중도 많이 높였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많이 좀 생각보다 정체돼 있던 부분이 온라인 판매 비중도 거의 40% 이상 올라왔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의 어떤 정상화 과정은 분명히 좀 됐다.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 하나투어도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쪽에서도 IT나 여러 그 마진 많이 안 나는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슬림화도 많이 진행했던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1분기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하나투어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지금 기대감을 2분기와 하반기 때까지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고정비나 여러 가지 이 전세기 사회 효과에 대한 여러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하나투어를 관심 있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실적 좋은 실적 개선된 실적 발표했는데 어쨌든 뭐 실적주로서 한번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거 보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한번. 파라다이스. 한번 좀 봐야 될 파라다이스도 텐데. 파라다이스도 실적 잘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네. 1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 작년 대비해서도 225%, 229% 늘어난 네. 155% 늘어났고 1분기 그 작년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19%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파라다이스도 우리가 여행주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3월 때부터 우상향 그 추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드라이바기나 또 이제 메스곡에 대한 유입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게 뭐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제 메스곡 같은 경우가 중국 쪽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는 일본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당 드롭액 같은 경우가 비중이 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또 이제 미주 쪽에서의 이 고객에 대한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6월 말에 어떤 예비 심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빠르면은 어떤 그 7월 달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1분기 실적 그리고 어떤 영업적인 부분의 개선, 수급적인 네. 효과 부분이 주가에 덜 반영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정에서 매수가 좀 접근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실적도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고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종도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인스파이어 있어도 실적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 김대준 네. 대표님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같이 네. 이 여행주 쪽을 좀 봐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앵커는 여행 갈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어떤 거일까요? 여행 갈 때요? 네. 숙소 아니면 뭐 교통? 그렇죠. 네. 처음에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숙소를 잡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주 접근할 때 대부분 그 항공이나 또 여행 관련주들을 많이 이제 보시는데 숙소 관련주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국내 숙소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놀자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아직 비상장 상장을 안 했잖아요. 기업입니다. 그게.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최근 2년 동안. 네네네. 네, 아직까지 나스닥에 상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야놀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떠한 기업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어디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주 IB 투자가 아주 IB 투자 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이제 집단은 손정희 회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아주 IB 투자가 현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야놀자의 어떤 기대감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IB 투자에 대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흐름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주 IB 투자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눈에 띄는 흐름들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3개월치 일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 한번 그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 그 연초에 2,000원 수준에서 3,000원 수준까지 1단계 상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4, 5개월 정도 옆으로 쭉 이런 횡보 현상에서 흐름이 나타났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 다시 2단계 상승 흐름이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야놀자 지분도 있고요. 또 이 야놀자 이외에도 여러 이제
뭐냐 AI와 관련된 지분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2단계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9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목표는 일단 한 4,000원까지도 크게 열어놓고 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IB 투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야놀자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제로 나스닥 상장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요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아주 IB 투자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